그러면 카모마일 로마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이 카모마일 로마안은 우리가 영명으로 카모마일 로마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학명은요, 안테미스 노블리스라고 해요. 가명은 카모마일 저먼 블루와 동일한 국화가예요. 그리고 단연생이라고 하죠. 뜻은 기후 조건만 맞으면 지속적으로 새봄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 줄기가 뻗어가서 다시 줄기를 내리고 또 줄기가 넘어져서 뻗어가서 또 줄기를 내리는 영구적으로 번식을 해 나가는 것이 카모마일 로마안이에요. 우리가 차로 마시는 것은 카오마일 점원 꽃은 차로 마시는데 카오마일 로만 꽃은 차로 잘안 마셔요. 보통 카오마일 로마는 잔디처럼 쓰기도 하고 마당을 가꿀 때 카오마일 로마를 심어 놓으면 계속 뻗어가면서 꽃을 피우니까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제 이 카오마일 로마는 카오마일 점원 줄기보다는 조금 굵어요. 네, 여기 사진 보이실까요? 네, 조금 굵고요. 그리고 꽃이 조금 커요. 그리고 이 허무에서 신선한 상큼한 사과 향기가 은은하게 나서 사과 향기를 맡고 싶을 때 카오마일 로마 향기를 맡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향기예요. 스트레스가 좀 과할 때 향기를 맡으면 스트레스가 좀 완화돼요. 여러분들 이제 카오마일 점원 블루와 카오마일 로만 꽃은 이제 비교되셨죠? 이제 혼돈하지 않으셔도 되죠? 자, 카오마일 로만 내셔널숄 오일은요, 미들로트, 노란색 스티커 미들로트예요. 네. 추출 부위는 꽃만 따서 추출을 합니다. 추출 방법은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고요. 한국어 원료 성분명은 캐모마일 꽃 오일로 표시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도 표시하죠. 그래서 리모넨이 따라 붙습니다. 카오마일 로만 내셔널숄 오일은 어디에 적용하면 좋으냐면, 비밀 피부에 딱 좋아요. 네. 그리고 여드름 피부에도 너무 좋아요. 빨간 여드름 피부에는 카오마일 점원 블루가 좋고요. 빨간하지 않고 피지 분비가 좀 많은 지루성 여드름 피부에는 너무 좋아요. 근데 카오마일 로마는 너무 신기하게요. 올스킨 타입에 사용할 수 있어요. 예민한 피부, 기미 피부, 여드름 피부, 노화 피부, 뭐 건조한 피부 다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노화 피부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해요. 피부 재생이나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이겠죠. 바디에 사용할 때는 이제 근육통이 있는데 이 근육통은 통증이 딱딱하게 굳어서 오는 통증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막 화가 나서 막 분노해서 생기는 이때 막 스트레스 때문에 막 근육이 시동시수시가 아프잖아요. 몸살기처럼. 그때 적용하시면 좋고요. 걱정근심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 때 향기를 이렇게 카오마일 로만 향기를 맡으면 사과 향기가 나면서 또 꽃향도 나요. 이향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불면증이 있거나 또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데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이 향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네. 또 생리 주기를 좀 정상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생리 주기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추천합니다. 향기 맡는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될수 있습니다. 네, 카오마일 로만 너무 사랑하는 오일이어서 네, 추천합니다. 자, 카오마일 점원 블루, 카오마일 로만 두 가지 비교해드렸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죠? 똑같은 내셔널숄이 아니라 비슷하게 생겼지만 똑같은 국화가이긴 하지만 색깔도 다르고 구성 성분도 다르고 효능도 달라요. 그래서 이 카오마일 로마가 카오마일 점원 블루 이제 정확하게 아셨으니까 네, 저에게 박수 쳐주세요. 감사드려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열심히 아로마 테라피 연구 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다고요? 댓글에 궁금한 거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면 제가 오밤중이어도 새벽이어도 도는 즉시 답변을 아주 성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